봉사활동도 쉽지 않았던 지난 1년 어려운 상황에도 이웃사랑을 실천했던 아이들이 있는데요. 오늘의 주인공들 어디 있나요? 개코 느낌으로. 아, 그 래퍼 개코가 아닙니다. 오늘은 우리 당차자 개코 느낌으로 제가 구수한 냄새를 맡고 여기까지 찾아왔는데 여기 뭔가 있거든요. 잘 찾아온 것 같은데 여기 뭔가 있죠? 네, 맞아요. 그죠? 청소년들이 약간 의미 있는 일을 그러니까 뭔가 이 구수하면서 뭔가 이 청소년들의 그 사랑이 넘치는 그런 뭔가 이 향기로운 냄새가 났거든요. 이쪽 같은데 맞죠? 네. 아, 그러면 이쪽으로 냄새 맡아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버섯 다 넣으세요. 여기 맡았어요. 저기 혹시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떻게 오셨나요? 뭐 이렇게 되게 잘 왔고요. 아, 네. 아, 여기 뭔가 관계자분 같아가지고. 아, 아 선생님이시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청소년 아이들이 네. 지역에 있는 어르신들에게 빵을 구워서 전달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맞네. 네. 그럼 제가 잘 찾아온 게 맞습니다. 이게 뭔가 밖에서 뭔가 이 사랑에 고소한 그런 향기가 나가지고 제가 그 향기의 냄새 맡아가지고 쫙 찾아왔는데 이곳이더라고요. 아, 정말 잘 찾아오셨어요. 아, 그래요? 네. 아, 정말 너무 자연스럽게 말씀을 너무 잘해주시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저도 여기 좀 손을 좀 보태고 싶은데. 아, 저희가 안 그래도 네. 딱 한 분이 너무 필요했었어요. 아, 진짜 한 분이? 네. 너무 또 자연스럽게? 아,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자연스럽게. 네. 자, 선생님, 그러면 제가 네. 이를 손을 좀 보태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아, 치마 일단 입으시고 네. 함께 가실까요? 함께, 여러분들. 네. 함께 가시죠. 아, 너무 네. 자연스럽습니다. 가시죠. 네. 아, 진짜. 오늘의 봉사는 마을 어르신들을 위한 빵 만들기. 이른 아침부터 청소년 봉사단들이 모였는데요. 노란 앞치마에 머리수건까지 두르고 준비는 완료! 본격적인 빵 만들기가 시작됩니다. 이게 지금 양을 하나하나씩 재고 있는 거죠? 네, 지금 70g 정량 받쳐 온 70g? 네. 그러면 이거를 포함해서 70g이에요? 아니요. 그 종이 호일을 네. 올려놓고 0.5cm 네. 맞춘 다음에 네. 반죽만 70g 올려놓고. 아, 진짜? 근데 혹시 여기 총 지배인 느낌의 셰프 맞으시나요? 아니, 여기요. 아, 여기가 셰프예요? 네. 여기는 누구십니까? 여기 보조. 아, 보조요? 아. 혹시 여기 청소년들이니까 지금 그럼 여기가 고등학생? 네. 아, 몇 학년? 고등학교 3학년. 고3? 성함이? 최석현이요. 아, 최석현 학생이시구나. 네. 여기도? 저도 고3이요. 고3? 네. 여기는 성함이? 박희윤이요. 박희윤? 네. 아, 보니까 뭔가 딱 봐도 느낌이 여기가 뭔가 후배 느낌이고 선배 느낌이 좀 납니다. 그래서 뭔가 여기는 좀 여기에서 봉사하신 지가 꽤 되신 것 같은데. 네. 몇 년 정도 되셨죠? 저 이제 한 9년 정도. 야, 9년이면은 초등학교 4학년에 그때부터 여기로 오신 거예요? 그때부터 그냥 꾸준히. 야, 그러면 지금 이렇게 아까 보니까 아 이거 안 돼요 이렇게 탁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9년 차에 그 뭐라고 내공이 좀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처음에 여기 오시게 돼요? 어떻게 처음에 여기 오시게 된 거예요? 이제 봉사를 이제 어머니께서 네. 이 봉사단에 신청을 해주셨고 아, 그러다가 이제 점점 활동을 하다가 이제 어쩌다 보니까 이제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아, 어머니가 먼저 봉사활동 하셨고. 아니, 어머니가 신청을 해주셨고. 신청해주셨고. 아, 이런 거 배워놓으면 좋다. 아, 어머니가. 아, 어머니가 어떻게 보면 이게 인도를 해주셨네요.
착했나 보다. 그거 엄마한테 떼안 쓰고 이렇게 따라오셨네. 아. 근데 어떤 매력에 9년까지 이렇게 하게 되셨어요? 이제 봉사하다 보니까 네. 이제 나중에 이제 다른 봉사 활동도 하면서 네. 이제 요양원 봉사를 오전에 접했는데 아, 네. 그러다가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분들께서 이제 저한테 이제 따뜻한 말과 아. 그런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네. 이제 그러면서 그런 매력으로 인해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아요. 그래요. 아 그만큼의 그런 어떤 보람과 그런 굉장히 마음의 어떤 풍성함을 느꼈을 것 같아요. 네. 그런 게 바로 그 어머님들과 할머님들 그 따뜻한 말이었다. 네. 이런 말씀이신데 이렇게 또 이렇게 후배분들이 오시잖아요. 네. 근데 후배분들이 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좀 왔으면 좋겠어요? 이제 저는 네. 봉사는 나보다 이제 다른 사람을 더 생각하는 그런 게 봉사활동이라고 생각을 해서 네. 이제 저보다 이제 봉사할 때만큼은 네. 나보다 이제 남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이제 봉사활동을 하면 좋겠다. 나보다 남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근데 오늘 이 빵은 이게 무슨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이거 마들렌. 오렌지 마들렌. 오렌지 마들렌. 오렌지 마들렌. 아, 이 오렌지 마들렌. 오렌지 마들렌은 이 빵은 오늘 어디로 가는 겁니까? 여기 앞에 네. 아파트에 이제 혼자 사시는 분들이나 장애인분들에게 드리는 거. 아, 여기 바로 앞에 이웃분들한테. 네네. 아, 진짜 이게 바로 좋은 이웃 아니겠습니까? 네. 네. 아, 진짜 진정한 이웃의 그런 모습들을 지금 우리 학생분들이 먼저 이렇게 몸소가 실천하고 있는데 이런 모습들을 할 때 친구들, 주위 친구들은 또 뭐라고 하나요? 주위 친구들. 네. 봉사 되게 열심히 다닌다고. 좋아 보인다고. 진짜. 네.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가천미추얼 봉사단은 초등학교 4학년부터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데요. 봉사를 통해 나눔과 배려의 마음을 길러주기 위해 청소년 봉사단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쪽에 네. 검정색 이 코트 입으시는 분 저분 누구세요? 아, 저희 봉사단 단장님. 아, 단장님? 네. 아, 단장님. 단장님이 이제 자주 이렇게 오셔가지고 이렇게 격려도 하시고 이렇게 이야기도 하시나요? 네. 아, 가끔 이제 고기도 사주시고. 아, 잠시 단장님 좀 만나봐야 해서. 네. 하고 계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우리 학생들한테 네네. 단장님이라고 제가 소개를 받아가지고 네네. 제가 급히 가시는 걸 제가 붙잡아서 제 인터뷰 요청을 제가 지금 하고 있는데 네네. 본인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저는 인천에서 그 청소년 단체로 지역에서 유일하게 봉사단체로 가장 우뚝 서 있는 단체라고 자랑할 수 있는 가천미추얼 청소년 봉사단의 단장입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나와서 하고 있고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성인분들까지 많이 이렇게 다 같이 한다고 했는데 네. 오늘 보니까 청소년들이 주로 이렇게 다 있더라고요. 네. 네. 근데 성인분들도 오십니까? 아, 이제 이런 뭐 부모님들도 계세요. 아, 부모님도 아버님도 계시고 네. 어머님도 계셔서 각 조별로 어머니 아버님 같이 도와주시는 역할 좀 하시고 또 저희가 매년 이제 김장 봉사라든지 연탄 봉사 이런 걸 하는데 그때는 부모님, 어머님, 아버님이 같이 해서 하는데 작년과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김장 만들어진 김장을 가지고 어머님들이나 아버님 운전하면 아이들이 그것을 장애인 그 가정이나 독거 노인 어려운 가정에 갖다 배달하는 그런 봉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가족이 함께 뭔가 협동을 해가지고 뭔가 이제 봉사 활동을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그 가족에도 굉장히 좋아질 것 같고 네. 엄마 그 부모님과 자녀 관계에서도 굳이 엄마 아빠가 사단 일을 해라 이런 일을 해라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아도 네. 함께 함으로써 네. 굉장히 그 무언의 뭔가 대화도 되고 굉장히 그 뭐랄까 그러니까 참 교육이 아닐까 네, 맞습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네. 실제로 이제 그렇게 봉사하는 가족들을 보면은 네. 어떻습니까? 그 어머님과 또는 아버님과 아이가 이렇게 봉사를 함으로써 지금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족 간의 유대감, 이 가족 간의 유대감이 정말로 끈끈해져서 아이들이 굉장히 부모님에 대한 그 사랑, 신뢰도 또 부모님은 자식에 대한 사랑이 그냥 이 봉사를 통해서 싹 트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가정을 바라보면 굉장히 화목하다라는 것을 금방 느낄 수 있습니다. 네.
우리 부모님이 이런 일을 하시고 네네. 이런 일을 나한테 권유해서 나까지도 이렇게 보람을 느끼게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이런 신뢰가 두터워지니까 네. 그 가족이 정말 더 사랑으로 똘똘 뭉치지 않을까. 아,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 이게 진짜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저도 그래서 이제 아내와 함께 그 항상 그 사랑한다는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네네. 그래야 아이들이 더 이렇게 안정감을 느낀다더라고요. 네. 여보, 오늘 뽀뽀해줄게. 네. 아, 이런 거 좀 중요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네. 조금 바라는 점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떤 점이 조금 네, 또 바라는 점이 있을까요? 저희는 다행히 학교하고 관계없이 희망하는 아이들이 그냥 가입을 해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도 뭐 한 많은 학교 아이들이 고등학생, 중학생 여러 학교가 와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학교에 있는 청소단체들은 한 학교 아이들만 모집을 해서 활동을 하는데 모집 자체가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활동도 못하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게 점점 이어져야 되는데 네. 어떤 상황 때문에 이게 약간 단절된 느낌이 들어서 이게 좀 이어가지 못하는 단체들이 좀 함께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이 좀 안타깝네요. 안타깝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참 상황들이 많이 좋아져서 이제 앞으로 많은 분들이 이런 봉사단체에 좀 관심을 더 기울여주고 네. 따뜻한 말 한마디 아니면 좀 더 같이 함께하는 네. 그런 좀 상황이 빨리 좀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사과 뭐야? 사과 뭐야? 사과. 사과 먹고 싶어? 아유 사과. 아 이 사과구나. 사과 이런 좀 네. 먹을 텐데. 아유 무겁. 예. 네. 아 사과를 갑자기 들고 오셔가지고 놀랐는데. 네. 그 사과 농장 하시는 분인가요? 아닙니다. 저희 아버지가 사과 농장 하시고요. 아. 저는 돈을 내고 구매를 해왔습니다. 아 진짜요? 네. 아 그럼 여기 청소년 봉사단하고 혹시 관련이 있으신 분인가요? 제가 네. 2기입니다. 95년도에 입당했습니다. 2기? 네. 그러면 창단 멤버네요. 조금 밀립니다. 네. 예, 거의 창단 멤버죠, 정도면. 네, 맞습니다. 야, 거의 뭐 진짜 역사의 한 인물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사과를 지금 갖고 오신 게 같이 또 함께 네 오늘 네. 그 후배단원들이 이제 네. 빵 봉사를 한다 그래갖고 빵 만드시면 퍽퍽하니까 네. 그래서 이제 사과를 같이 조금씩 네, 나눠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맛있네 지금 보니까 사과 빵만 먹기 퍽퍽하니까 사과에 그러면 그 당시 때도 빵을 만드셨나요? 그 당시에는 같은 빵은 아니었고요. 네. 이제 다른 이제 형태로 네. 비슷하게 이제 봉사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랬구나. 네. 아, 지금 이렇게 후배분들을 보니까 네. 감회가 굉장히 볼 때마다 마음이 좀 다를 것 같아요. 그럼요. 어때요? 느낌 어떻습니까? 저도 이때 봉사활동할 때는 그냥 뭔지 모르고 그냥 학교에서 봉사하요라니까 했는데 지나고 나니까 이제 남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래서 이 동생들 후배들 볼 때도 제가 볼 때 이 친구들이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 친구도 있겠지만 이게 굉장히 큰 자산으로 남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순간은 또 모를 나중에 또 느낄 마음의 네. 가치가 굉장히 크다. 네. 네. 그러니까 이걸 내가 왜 하고 있지 하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 네. 그 친구들도 나중에 조금만 더 지나서 커서 생각해 보면은 네. 네. 참 그날 잘했구나라는 생각이 들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날수록 그 진하게 더 느낄 거다. 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여러분들 나중에 더 큰 보람과 더 마음을 느낄 수 있대요. 네. 네. 우리 선배님한테 박수 한번 주세요. 고맙습니다. 네. 주말 아침부터 정성껏 구운 빵은 사과와 함께 마을 어르신들에게 전달됐는데요. 코로나로 직접 전해드릴 수는 없었지만 아이들이 정성껏 만든 빵을 어르신들이 맛있게 드셨다고 하는데요. 청소년 봉사 단원들 너무 멋집니다. 자, 잊고 있던 당신의 모습을 찾아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청소년 봉사단에서 청소년기를 맞이하고 있는 우리 두 청년분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천 미추홀 청소년 봉사단 23기 최석현입니다. 네, 23기 박희윤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아, 지금 이제 저희가 초코핀까지, 머핀까지 넣어서 굽고 잠깐 저희가 쉬는 시간이잖아요. 네. 야, 이때 지금 이 친구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솔직히 봉사를 해야 돼서 네. 빵을 이제 건네줘야 되지만 이럴 때 또 한 번씩
먹고 싶죠. 먹고 싶다. 네. 피가 들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렇죠. 네, 먹은 적 있습니까? 네. 있어요. 네, 우리 희은 양은 있고. 네, 끝나고 네. 주시 네. 끝나고. 네. 네. 착한. 저는 아직 네. 한 번 더. 아 진짜. 아 9년 동안 한 번도. 네, CCTV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아 없네요. 아 진짜 단 한 번도 없네요. 네. 아 그래요. 옆에서 볼 때도 단 한 번도 안 먹었습니다. 네. 그래요? 아, 네, 그렇죠. 그래요. 옆에서 볼 때 뭐. 봉사활동할 때 어떤 마음가짐이라든가 이런 것들 뭐 여기서 볼 때 어때요? 좀 변함 없나요? 네, 항상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하는 모습인 것 같아요. 네. 자, 아시죠? 오고 가는 말이 좋으니까 자 가는 말이 자 저죠. 어떤 학생이었습니까? 네. 그냥 항상 열심히 성실하게 하는 그냥 모든 봉사에 다 참여하는 그런 학생이요. 진짜 뭐 더할 나위 없는 네, 남사친이 여사친이 아닌가 네. 네, 싶습니다. 네, 제발 맞죠? 뭐 어떤 네네네 네. 뭔가 약간 핑크빛 이런 거 절대 없어요. 없습니다. 아, 절대 없습니다. 실하게 끊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함께한 지가 지금 3년 차가 네. 돼가고 있는데 봉사활동을 하면서 우리 희은 양은 네. 나는 개인적으로 이런 점이 좀 많이 좀 달라졌다. 어떤 점이 좀 많이 달라졌을까요? 일단 봉사활동을 남을 위해서 이제 도와주는 거니까 가장 먼저 저보다는 다른 사람이 신경 쓰게 되는 그런 점이 바뀐 것 같아요, 많이. 늘 일상생활에서도 내 중심보다는 네. 남의 입장에서 좀 생각이 네. 되고 이런 좀 가치관이라든가 이런 생각이 좀 많이 좀 바뀐 것 같다. 네네네. 그런 점. 우리 석경군은요? 저는 이제 4학년 때부터 꾸준히 하는데 하면서 이제 저는 약간 저보다 이제 남을 더 이제 생각하고 이제 봉사할 때만큼은 나 자신을 그 놔두고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자 약간 이런 마음을 계속 가지고 봉사했던 것 같아요. 그래요. 아, 석현구는 앞에 우리 희은 양이 했던 말을 좀 따라서 전향이 좀 있네요. 약간 네. 가치관이 비슷한 것 같아요. 아, 가치가 비슷하다. 네. 아, 따라한 게 아니다. 네. 아 비슷할 뿐이다. 네, 알겠습니다. 희은 학생은 우리 청소년기에 있는 우리 학생들한테 청소년기에 봉사는 필요하다? 굳이 안 해도 된다. 이 둘 중에 어떤 걸 좀 권유하고 싶습니까? 저는 무조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무조건? 네. 아, 어떤 부분에서 무조건이다 이게? 일단 다 같이 뭔가를 한다는 게 가장 네. 의미 있는 활동이고 그 같이 하는 활동으로 인해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게 가장 큰 이제 봉사활동의 의미가 아닌가 싶어서 저는 봉사활동은 꼭 필요하다고 한 번쯤은 해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기에? 네네. 아, 알겠습니다. 정말 오늘 주옥 같은 어떤 청소년기의 어떤 그 선배, 봉사 선배로서 이야기를 했는데 다시 한번 여러분께서 마음에 좀 새기고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석경구는 나에겐 봉사란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남을 돕고 배려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남을 돕고 배려하는 것이다. 아, 그 두 키워드가 딱 생각났습니까? 네. 아, 우리 혜연 양은요? 봉사란? 나에게 봉사란? 봉사란 일단 나에게 가장 큰 의미가 되는 활동 중 하나? 아, 가장 큰 의미가 되는? 네, 배워가는 게 많은 것 같아요, 항상. 그래요? 네. 아, 알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두 분 덕분에 저희가 또 오늘 또 한 수 배워서 간다는 그냥 이제 저희가 나이는 많지만 또 배울 건 배워야 됩니다. 네, 고개를 좀 조아리시죠? 자, 진심으로 오늘 또 한 수 배워봅니다. 저희가 마지막으로 가천 미추얼 봉사단 이렇게 파이팅 한번 외치고 네. 저희가 한번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가천 미추얼 봉사단 파이팅! 빙하 중에 인촌이라 불리는 빙하가 있다고 하는 게 사실인가요? 아, 네, 그렇습니다. 예, 그 서남측 개체 빙붕에 연결된 빙하 중에 하나인 하나의 빙하에 최근 인천의 이름이 붙여지면서 인천시가 환경특별시 위상을 구체적으로 높이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영국 남극 지명위원회는 빠르게 녹고 있는 서남측 빙하 9개에 그동안 주요 환경회의를 개최한 도시 9개 이름을 붙였으며 이미 이름을 가지고 있던 서쪽의 5개 빙하를 제외한 9개 빙하에 새 이름이 붙은 것인데요.
주요 환경회의가 개최된 도시 이름을 붙이게 되었습니다. 빙하 인천은 2018년 10월 지구온난화 1.5도시 특별보고서를 심의하기 위해 인천에서 개최된 제48차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총회를 기념해 명명되게 되었습니다. 이들 빙하의 남극 바다의 이동 속도는 1994년보다 약 28.8% 빨라졌으며 교토 빙하의 흐름 속도는 58.5% 빨라져서 가장 큰 변화를 보이고 있으며 인천 빙하의 속도는 2018년 약 192.2m 연간으로 1994년에 비해 약 2.9% 빨라져 14개 빙하 중 가장 그 변화의 폭은 적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 빙하 인천을 위해서 이번에 시민 참여형 정책, 환경 정책을 진행을 하신다고 들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네, 저희 시민을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 시는 그동안에 2019년 4월 유엔 기후변화협약 적응조항 국제회의, 2021년 10월 국제 기후금융산업 컨퍼런스를 개최했으며 2022년 12월에 내년 12월이죠. 유엔 기후변화협약 적응조항 국제회의 개최를 계약하는 등 기후대응을 위해서 국제사회 공감대 형성과 협력 방안 모색을 위한 꾸준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으며 또 탄소중립 실천 사업으로 첫 번째 그 다회용 공유 시스템 구축 시범 사업하고 가정용 음식물 감량기 집중 지원 사업 또 그다음에 제로 웨이스트 마켓 활성화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먼저 다회용 공유 시스템 구축 사업을 위해서는 내달 12월까지 추진합니다. 친환경 자원순환청사 조성목자가 연결된 공유지역 참여대상을 한정한 시범사업을 추진한 결과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 보완하겠다는 방침으로 12월부터 내년 5월까지 1단계 사업을 진행한 후 내년 2단계 사업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그 가정용 음식물류 감량기를 2022년까지 집중 지원하는 사업은 쓰레기는 발생지 처리 원칙을 준수해서 처리해야 되는 것이고요. 배출물에서 실적으로 감량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감량기 보급으로 시민들이 음식물 쓰레기 배출 편의를 증진하고 가정 내 발생지 내 음식물 폐기 처리에 대한 공감대와 시민의식을 확산시킨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전체 생활 쓰레기 30%를 차지하는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을 위해 당초 단독주택에 제한했던 지원사업을 2020년 9월까지 단독주택, 공동주택, 경제자유구역을 포함한 지역으로 전 지역으로 확대 적용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로 웨이스트 마켓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우리 시는 곳곳에 제로 웨이스트 매장이 자리 잡아 시민들이 쉽게 제로 웨이스트 상품을 접하고 쓰레기를 남기지 않는 친환경 소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계획으로서 2021년 사업의 일회용품 줄이기, 분리배출 활성화 등 자원순환 문화 확산을 위한 행사, 이벤트, 교육 등에 집중됐다면 2022년에는 제로 웨이스트 마켓의 홍보와 마케팅 활동 지원을 통해 시민들이 매장 방문과 쓰레기를 남기지 않는 친환경 소비 생활을 유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